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CJ비언통과 하나시스템, 제노코와 에듀코퍼레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을 보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의 주가 탄력을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타난다면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 탄력도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실적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경기의 침체가 계속 나타나면서 불황형 소비 패턴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CJ대한통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그 2023년까지 영업이익이 6년간 지속 성장을 보여주는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실적이 좋았던 때에 쿠팡이 등극하면서 그 마켓쉐어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2024년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고성장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실적 성장이 견인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그 알리익스프레스와 네이버 모멘텀이 본격화가 되면서 고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익단을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드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레드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업체입니다.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업체인데요. 본사 같은 경우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 SNS 플랫폼에 인플루언서를 광고주와 연결을 시켜주면서 매출을 발생하는 구조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그 올해부터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단기 오버행 물량이 7회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오버행 해소로 인한 디스카운트 요인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초기에 그 불황형 소비 패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CJ대한통운과 레드코퍼레이션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 중에서 CJ대한통운 그리고 레뷰코퍼레이션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사실 뭐 CJ대한통운과 레뷰코퍼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언급해주셨던 두 가지 종목까지 모두 네 가지 종목 어제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뭐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엮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일까지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6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히려 개별 정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떤 개별 종목의 실적단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주가 상승에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제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최근 올해부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따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일 상승에 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이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답은 조정 씨의 매수가 맞겠다라는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렇다면은 레뷰 코퍼레이션과 CJ 대한통운이 아니라 하나 시스템과 제노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관의 수급이 좀 크게 들어와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따라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두 종목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나시스템과 제노컨은 대표적인 방산 쪽, 특히 우주항공 방산업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시스템은 작년부터 이어온 위성항공 쪽에 투자가 결실을 맺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노컨 같은 경우는 역시 하나시스템을 통해서 우주항공 쪽에 매출이 발생하는 방산 우주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산업체 특성상 4분기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 업체의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적인 그 대형주인 하나 시스템과 더불어서 중소형주의 하나인 제노코 같은 경우도 작년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는 많은 수주 모멘텀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는 해외 매출이 급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두 종목에 대한 관심을 올해 계속 가져가시는 편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